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때 유튜브에서 되게 유행했었던 나에 대한 추측 읽기라는 걸 해볼 건데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에 대한 추측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주신 저에 대한 추측을 한번 읽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곳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사 소리가 약간 날 수도 있는데 그 점 양해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저에 대한 추측, 열정적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열정적입니다. 근데 항상 열정적이진 않고 또 에너지가 되게 빨리 소진되는 편이어서 잠깐 확 열정적이었다가 또 금방 식었다가 또 금방 열정적이었다가 이렇게 되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넬루미는 카드캡터 체리보다 천사소녀 네티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천사소녀 네티가 제 세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살짝 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여튼 저는 카드캡터 체리만 보고 자라서 카드캡터 체리를 더 좋아합니다. 세 번째, 넬름님은 재테크에 관심 많을 것 같다. 저축을 잘할 것 같다. 네, 재테크에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저축도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사실 재테크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약간의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없어서 재테크에 관심만 많고 실제로 막 뭘 하고 있진 않아요. 네 번째 추측, 착할 것 같다. 뭐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론 제가 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다. 키키키키. 네,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주로 했었던 것 같고, 왜냐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가 규모가 되게 작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게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추측, 환하게 웃고 씩씩하지만 가끔은 상처도 받을 것 같아요. 웃는 모습이 참 좋아요. 네, 상처를 조금은 받는 편입니다. 사실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건 예전에 되게 마음 건강이 좀 지금보다 덜 좋았을 때 그때보다는 훨씬 마음이 단단해져서인지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을 만한 일을 요즘 당한다면 그냥 넌 너 갈 길 가, 난 내 갈 길 갈게 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추측, 밝고 긍정적일 것 같다. 네, 밝고 긍정적입니다. 대신 생리할 때는 가끔 좀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마냥 긍정적이지만 않고 그때 가끔씩 되게 아, 나 왜 이렇게 슬럼프인 것 같지? 막 이런 생각을 하루 이틀 정도는 하긴 해요. 근데 보통은 되게 밝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웃으면 진짜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잘 웃는 편이다 보니까 뭔가 웃어서 내 뇌가 제가 행복한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인지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추측, 똑부러지고 야무질 것 같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 일인가? 여튼 자라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이놈 참 야무지네, 이놈 참 똑부러지네 하는 그런 말들. 다음 추측, 공부하느라 아이돌 안 좋아했을 것 같다. 띵. 아, 제가 약간 덕질했던 역사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1 때까지는 신화를 엄청 파가지고 제가 광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막 그런 공방 같은 건 많이 못 뛰었는데 그래도 가끔 광주에 막 전진 팬사인회, 신화가 다 오진 않았어요. 근데 전진 팬사인회, 에릭 팬사인회 이런 거 있으면 아빠한테 졸라서 차를 얻어 타가지고 새벽에 가서 막 줄 서 있고 그랬거든요. 밤샘은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미성년자였어서. 제가 중3 때였나 아마 신화가 10주년 콘서트를 했을 텐데 그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잠실에서 아마 했었거든요. 제가 미성년자인데다가 혼자 어떻게 서울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걱정을 하셨는데 절대 안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단식투쟁을 하면서 졸라가지고 결국에는 갔다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2 때부터 한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는 스위스로를 너무 좋아해서 스위스로 콘서트도 많이 찾아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는 네일을 엄청 파가지고 막 네일 팬사인회, 뭐 네일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이런 데도 많이 다녔고, 네, 콘서트 당연히 빠짐없이 다녔고 그랬습니다. 아, 근데 네일이 아이돌에 속하나요? 제가 좋아하는 다 아이돌 맞죠?
내일 아이돌 밴드입니다. 다음 추측. 우리가 너무 귀여워서 집중이 안 돼요. 저 사진을 찍고 사실 무서워서 바로 도망갔을 것이다. 아, 제가 저에 대한 추측을 해달라고 하면서 사진을 같이 하나 올렸었는데 이 사진이거든요. 저 때 아는 스냅 작가분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공원에서 사진 찍고 있는데 거기에 야생 오리가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리인지 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초록초록한 풀 그리고 제 옷 착장 오리의 흰색 몸 이게 되게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장면에 담아보고 싶어서 오리가 멈춰있을 때 제가 슬금슬금 다가가서 오리 옆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 생각보다 커서 약간 놀라긴 했는데 근데 무섭진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가진 않았습니다. 다음 추측. 깐깐 플러스 자기 주장 확고 플러스 호불호 확실. 네, 호불호는 되게 확실한 편이고 제 주장도 확고한 편이고 깐깐은 잘 모르겠어요. 제 주장이 좀 뭔가 딱 서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남하고 대화를 했을 때 그때 저는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지만 고집 센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되게 피곤해해서 만약에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막 자기 주장을 펼쳐요 열심히 그리고 되게 고집이 센 것처럼 느껴지면 저는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하고 그냥 상황을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주장이 확고하지만 그걸 남한테 막 관철시키려고는 하지 않아서 깐깐의 정의가 뭐지? 따지고 이건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거 아닌가요? 깐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깐깐한 거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약간 찔리는데? 약간 찔려서 하나 고백하자면 청소에 있어서는 되게 깐깐한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청소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뭔가 물건 같은 게 원래 제자리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설거지하고 주변에 막 물이 튀어 있다거나 음식물 쓰레기 정리를 안 했다거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막 머리카락 떨어져 있는 거 잘 못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추측인데요. 첫 번째, 자연을 엄청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벌레는 엄청 싫어할 것이다. 정답! 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자연을 진짜 좋아해요. 제가 학교 끝나면 어머, 조명이 꺼지네? 조명이 꺼졌네요. 제가 만지는 조명이 아니라서 어떻게 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중학교 때 학원을 안 다니고 학교 끝나면 꼭 메이플스토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엘리니아에 있는 그 자연 풍경 있잖아요. 막 이따만한 큰 나무들 막 나무 안에 공간이 있을 정도로 엄청 큰 것들 항상 어렸을 때부터 꿈이 진짜 큰 나무가 있는 곳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최근에 제가 드디어 넷플릭스를 구독을 했는데 거기서도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지금 Our Planet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 이틀, 3일 만에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비하인드 씬도 계속 보고 계속 그런 자연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네, 자연을 진짜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리 많은 벌레는 정말 싫어합니다. 다음 추측. 본인이 엉뚱해서 웃기지만 귀여운 걸 알고 있다. 이건 이분은 사실 제 지인이라서 제가 이런 카메라 앞이나 약간 처음 만나는 분들 앞에서는 약간 낯을 가리지만 친해지면 되게 헛소리를 많이 해서 친한 친구들이 보기에는 얜 되게 엉뚱하다 엉뚱하게 웃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귀여운 걸 알고 있다. 이 귀엽다는 거는 뭐 이분 본인 생각이겠죠? 자, 다음 추측입니다. 대학 시절 인기가 많았을 것이다. 인기는 대학 시절에 인기가 많았나? 네, 되게 저는 뭐랄까 후배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줬던 것 같아요. 막 안 그래도 제가 공대를 다녔어서 또 저희 학교 캠퍼스가 인문캠 또 자연과학캠 이렇게 지역이 아예 나눠져 있었어서 특히 제가 다녔던 캠퍼스에는 진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근데도 꼭 후배 여자친구들이 되게 막 언니 하면서 많이 좋아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시니까 또 제가 생각이 나네요. 되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 추측. 마지막이네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실 것 같아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처음 만나면 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낯을 가려서 좀 조용해 보이고 약간 차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뭔가 선을 넘으면 그러니까 그 친해짐의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삐가 풀려서 진짜 시끄럽고 진짜 말 많고 진짜 까불거든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걸로. 네, 오늘 영상에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신 저에 대한 추측을 읽고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도움되는 알맹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가볍게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걸로. 다음 영상에서는 좀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